안녕하세요. 저는 평촌공고 재학 중인 2학년 도재반 김동호입니다. 노현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사람들 붙잡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쌤! 질문 있어요. 여기는 교무실입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 쌤이 생각하시기에는 도재학교는 무엇인가요? 도재는 우리가 회사와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배우는 일학습 병행제라고 할 수가 있어.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일반 학교와 도재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 도재학생들은 2년 과정으로 OJT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반 학생들과 차이점은 일반반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지만 도재반 학생들은 2년 동안 현장 경험을 쌓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기업의 우수한 인재로 육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더 있었는데 쌤이 점심을 드시러 가셨네요. 다른 쌤한테 볼게요. 예원 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쌤, 도재학교를 졸업한 뒤 진로가 어떻게 될까요? 도재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거든.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나면 전문대학 과정이 PTEC이 있어. 그리고 3, 4학년 과정이 심화 과정이 있고 석박사 과정이 마스터 과정으로 진학해서 30세 이전에 우리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도 로드맵이 짜져 있어. 네. 선생님이 보셨을 땐 도재학교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도재학교의 장점은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회사에 취업해서 산업 현장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훈련을 받으면서 학교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작은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 자립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단점이라면 짧은 기간에 일도 하고 학습도 하다가 보니까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기울여야 돼서 너네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선생님은 너희 정도면 도전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 네. 이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도재반 학생들, 지금 우리 학교 생활이랑 회사 생활 모두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실하게 도재학교를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일로 와봐. 너에게 도재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거. 도재의 장단점은? 돈을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 알았어. 너 일로 와봐. 야, 너 도재지? 아. 너에게 도재의 장점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너가 도재에서 하는 일이 뭐야? 회사에서 회로 검사를 해서 분량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도재 왜? 돈 벌려고. 너 자격증 뭐 있어? 솔직히 말해. 너 별로 없지? 엑셀밖에 없어. 그럴 줄 알았다. 자기 소개해줄 수 있어? 중학교 중간에 2학년 재학 중인 거 있어. 너가 일반반이잖아. 도재를 안 한 이유가 뭐야? 2학년 되면서 학 회사를 나가는 것보다는 학업을 하면서 3학년 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분류하는 거지. 일반반에서 이제 졸업을 할 경우 넌 어떻게 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학교 진학이겠지. 목표로 한 대학교가 있어? 목표로 한 대학교는 없지만 가능하면 수능 최저를 봐가지고 인서울 쪽 대학을 가고 싶지. 결론적으로 지금 일보다는 학업에 중재하고 싶어서 도재를 안 한 거네? 그렇지. 땡큐. 고마워. 저는 제가 도재학생, 일반학생 그리고 선생님께 도재 관련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도재를 하고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친구들 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내 말 걸어 중간에 잘 찍었냐? 찍고 있는데 내 말 걸어 인트로 중이었어요. 야! 야! 더 올려봐. 야! 야! 내가 띄워서 하라고. 그래, 거기 그거 몇 대야? 오늘 제가 도재학생, 일반학생 그리고 선생님께 도재 관련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모르겠네요.